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번 스타필드에서 1세대 마이크로 차량을 보여드렸잖아요. 마이크로 킥보드에서 만든 마이크로 미로 자동차가 스타필드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차는 특별함이 있는데 이렇게 문이 앞으로 열리는 아주 특별한 자동차예요. 가장 작은 소형도 아닌 초소형 차량이 이번 킨텍스 모빌리티 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만나보시죠. 1세대보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차량이 1세대 모델이고요. 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차량이 2세대 차량입니다. 어떤 디자인의 차이가 있냐면요, 1세대는 문을 이렇게 열 수 있게 돼 있고요, 2세대 역시 문을 열 수 있는데 개폐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게 차이고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램프가 2세대에서는 마치 국내의 스타리아 저랑 한 줄로 연결되는 최신 디자인 트렌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 있을 건 다 있네. 이제 1세대에서는 조금 좀 미약한 모습이었어요. 뭐 모든 회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처음부터 잘하기 힘들잖아요. 2세대에서는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계기판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줄에 스타리아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 초소형.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구조는 앞으로 탑승하게 돼 있죠. 이 브랜드가 뭐냐면요, 여러분 마이크로 킥보드 많이 보셨잖아요. 이 킥보드 회사요. 이 전기차 시대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킥보드에서 출발한 회사가 이제는 뭐 전기자전거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까지 출시하게 되는데, 레트로 디자인에 굉장히 귀엽귀엽하죠. 이 차량의 특징은 정말로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한 앞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접히는 루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귀엽죠? 주머니에 넣어두고 싶을 정도로 깜찍한 차량입니다.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기판이 생겼고요. 기존 1세대보다는 이제 분리된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지금 보이는 건 비표용이 아닙니다. 사양에 따라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에요. 마이크로 킥보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유아 어린이 킥보드 회사인데, 브랜드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창립자가 이제 짧은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개발된 게 이제 킥보드입니다. 그래서 킥보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브랜드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 킥보드부터 시작해서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그 이후에는 이제 전기차까지 생산하는 이제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번에 이제 스타필드에 전시된 이제 과거 버전이잖아요. 네네. 그게 몇 세대입니까? 그게 1세대고요. 그게 2016년에 요게? 처음 개발된 모델이었고, 요거는 이제 2.0이라고 해서 2022년 후반부터 실제로 이제 출고되고 상용되고 있는 자동차이고요. 그래요. 디자인이 워낙 컴팩트하고 귀엽죠.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인가. 그래서 등급은 저희 뭐 보통 많이 아시는 트위지 같은 트위지. 이제 초소형 전기차에 네, 해당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전면 도어 개방입니다. 양옆으로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면 도어로 된 개방. 이렇게 돼 있다. 이거 1세대랑 동일하잖아요. 1세대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핸들바 자체가 이거요. 네. 네, 이제 문과 같이 움직이는 구조였었는데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단독으로 이제 문만 열리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LED 디스플레이 안쪽에 LED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뭐 내부에 이제 뭐 공조 장치. 이게 실제 터치하면 되는 네.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공조 장치니까 네. 환풍 시스템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는 거구나. 그냥 꽂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쪽에 양쪽에. 우와. 이쪽에서 바람이 나온다. 전면에서 나오는 독특한 네. 구조고요. 그리고 이건 히터. 히터. 그리고 성에 제거. 성에 제거 이제 네. 프론트와 리어가 있고요. 우와, 뒤에 보면은 멋지네. 네. 이제 트렁크 대피하는 버튼과 전동입니까? 네. 기가 막히네. 있을 거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조명 센서. 조명이요? 조명에 이제 이쪽 부분에 조명이 제공됩니다. 그건 뭡니까? 네, 그거는 이제 계기판의 테마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아날로그 방식. 이거 디지털 방식이고요. 이번에 언어 설정과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 주변에는 이제 차의 네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요? 예를 들면은
자기 네임을 마이크로로 설명한다고 네. 하면 처음에 이제 오픈이 될 때 시동을 거실 때 헤이 마이크로라는 문구가 뜨게 돼요. 영어로? 네. 아 그래요? 이거 기본입니까? 네. 지금 파이오니어 등급 기본을 제공하는 거고 지대와 이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스피커. 아 여기 있군요. 이것도 마이크로네요? 네. 야. 이게 이제 거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충전단 USB 등과 네. 앞쪽에는 USB 등과 아니 이 조그만 거에 있을 건 다 있어요. 특징이 그리고 이 제품은 파이오니어 등급이라고 해서 전 세계 999대 한정으로 제작된 999대? 네. 어? 그 홈페이지에 떴었었죠? 네. 999대이고 네. 지금 이 모델은 165번째 모델입니다. 165번째? 그 시판객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 뭐 현재는 유럽 시장을 이제 처음에 상점을 하고 2024년에서 2025년 정도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진출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 생산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공장에서 빠르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태리의 토리노 공장을 새로 설립을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퀄리티 있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럼 2025년 정도에는 어쩌면 국내에서도 볼 수 만날 수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꼭 와서 우리 팀장님을 네. 찾겠습니다. 얼마큼 또 이 마이크로 브랜드가 발전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퀴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바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전륜보다는 후륜 쪽에 바퀴와 바퀴 사이 윙버가 유난히 좁습니다. 아마 회전 반경을 높이는 데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공식 전원봤더니 500kg. 속도는 무려 90km로 간다고요. 생각보다 많이 가죠. 그리고 1회 완충 시에는 최대 200km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가 되고 있는 트위지아 같은 차량보다도 좀 더 괜찮은 느낌이에요. 이 트위지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온풍기도 안 나오는데 그치, 우리 트인 중에 이거는 잘 나와요? 이 차량도 최대한 운전, 단순함에 추격했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차량 보기 힘들죠? 장난감 차 같아요. 장난감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 미로라는 레터링 진짜 장난감 같아요. 근데 너무 갖고 싶은 만큼 귀여운 원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미로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마이크로 부스를 살펴봤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